안녕하세요. 리뷰블 TV 창업 안테나의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오입니다. 오늘 또 리뷰해볼 이야기, 여러분들 창업, 창업에 관련된 이야기 중에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창업할 때 자신만의 이제 뭐 독보적인 그 기술만 가지고 창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어중이 떠중이 식으로 돈으로 그냥 깔아놓고 그냥 창업해서 돈 벌어먹고 살 것이냐, 기술 없이 창업할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 조금 해보려고요. 어떤 게더 창업 시장에, 자영업 시장에 들어왔을 때 성공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 좀 해보고 싶어서 오늘 또 이렇게 리뷰를 해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들 이제 창업 시장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 시장이 엄청나게 큰 시장이에요, 여러분들. 뭐 자신만의 뭐 독보적인 뭐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창업 시장에 들어온다, 뭐 이런 경우라면 그나마도 좀 경쟁력은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대부분이 이제 뭐 프랜차이즈라든가 가맹사업 이런 것들을 기웃거리면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뭐 그런 경우들이 이제 뭐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고, 그게 일반적인 아마 창업 모델일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창업을 시작할 때 과연 내 자신은, 본인 자신은 어떤 창업에 유리한 사람인지, 뭐 이런 것들 한번 좀 고민해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신한테 진짜 어떤 기술이 있느냐, 이러면은 자신만의 이제 독보적인 그 기술을 가지고 그 창업에 관련된 어떤 시장에 뛰어들게 될 것이고, 창업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쉽게 이렇게 자본금만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아마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지. 어떻게 됐든 간에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한다 그러면 그것만큼 뭐또 행복하고 그거보다 훨씬 더 성공 가능성에 가까운 길로 가는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이 그냥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창업에 대해서, 창업에 관련된 이런 또 문제들이 이제 또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창업을 원하신다 그런다면 내가 어떤 기술이 있느냐부터 가져야 되겠지. 근데 이제 그 기술이라는 게 남들이 다할수 있는, 누구나 따라 할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면은 정말 좋겠지만, 누군가 막 이렇게 금방 이렇게 따라 할수 있는 그런 일이라면 그거는 이제 자신만의 기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물론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뭐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을 통해서 뭐 이제 그런 자신만의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하고 간다 그러면야 좋겠지만, 대부분 뭐 우리 자영업자나 창업자들이 그러기에는 너무 열악한 환경이고 좀 어렵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그렇게 흔하지는 않다는 얘기인 거죠. 뭐 1인 창업을 하게 되든 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뭐 치킨집이라든가 피자집이라든가 뭐 PC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들을 그런 창업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이제 자신이 하는 일은 뭐든지 이제 기술 창업이라고 생각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어떤 김치찌개를 잘 끓이든 또 나만 이제 뭔가 김치찌개를 만들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누구도 이건 따라할 수 없어, 뭐 이제 이렇게 하지만, 막상 창업 시장에 들어와서 시장에서 이제 그게 이제 공개가 되다 보면 여러분들의 기술도 이제 이게 이제 잘 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다 와가지고 여러분들 하고 비슷한 그런 이제 벤치마킹한 그런 음식이라든가 그런 기술을 가지고 또 응용하고 활용한 그런 기술들로 이 시장을 또 공략하게 되게 돼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하는 것들은 그 창업 기술이 이 시장에서 통했을 때는 이미 누구나 이제 할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창업이라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운영을 하다 보면 어떤 한계에 이제 봉착하게 될 거라는 거지. 그게 이제 어려운 거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걸 극복하고 어떻게 운영해 나가느냐, 이런 방법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이제 어떤 뭐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기술에 대해서 과연 뭐그 창업을 하게 되더라도 그만큼 이제 시간적인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력도 높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기술력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이제 헛발질도 해보고 맨땅에 헤딩도 해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이제 그 자신의 기술력을 이제 만들어가는 또 그런 과정도 뭐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기에는 이제 한정된 시간 안에 어떤 정도의 그 수익을 창출하려면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적인 독창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지만 성공에 길로 가기에 더 빨리 갈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또 저도 이런 리뷰를 지금 만들어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업이나 자영업을 운영해 나간다는 거, 이 기술력을 가지고 한다는 거, 이게 이제 자신만의 이제 그 기술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런 스마트한 이런 시대에서는 여러분들 자신만의 기술력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오픈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에 그게 나만의 기술이 아니라 보편적인 기술로 변신할 수도 있다는 거야, 여러분. 그 기술력만 있다고 해서 이 창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럼 과연 창업자가 기술이 있는, 기술이 있어서 창업하는 경우와 기술이 없어서 창업하는 경우, 둘 중에 어떤 게더 좋냐고, 그러니까 어떤 게더 유리하냐라고 생각했을 때, 뭐 당연히 생각했을 때는 기술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 성공 발전 가능성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겠지만, 그 기술력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그 기술력이 온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이렇게 기술력을 확보해 나갈 수는 없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창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돼요. 나만의 기술만 가지고 나는 창업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뭔가를 가지고 독창적인 기술력으로 나는 창업을 해서 사업을 성공시키겠다. 이런 마음을 애시당초 버리라는 얘기지, 여러분. 창업한테나 비디오 찍는 날씨 비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